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의 한 사례, 기초 정적 분석을 하는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정규 과정으로 좀 만들고 있어요. 좀 그때는 더 많은 샘플들, 그다음에 자동화 분석이나 여러 가지 파이썬을 이용한 그런 분석 기법들을 같이 이제 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요것은 이제 하나 저희가 기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요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랜섬웨어 형태, 그러니까 어떤 걸 암호화시키는 그런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의 사례입니다. 정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JADX라고 하는 요 도구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뿐만 아니고 이 취약점 분석할 때, 이게 모이에킹의 어떤 APK 파일들을 디컴파일해서 취약점 분석할 때도 요 도구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자동화 분석 뒤에서 좀 소개를 하겠지만은 이 자동화 분석하는 도구들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 APK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를 구하시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셔가지고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요 이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바뀌면서 이제 어차피 배포가 되기 때문에 꼭 똑같지는 않고요. 이거 비슷한 유형 같은 거는 나중에 해시 값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구조들을 한번 보면은 뭐 위에 있는 이런 구조들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여기서 안드로이드에서 지원되고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조금 의심되는 부분들은 보통 요런 부분들 어디 있고요. 그다음에 커틀린이라고 하는 언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틀린이라는 그런 디렉토리가 있으면은 이건 커틀린 언어로 된 안드로이드 앱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분석을 할때이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는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뭐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은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가 이제 만든 것이죠.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경량화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것인데,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분석할 때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지는 않고요. 이제 많이 배포해야 하잖아요. 요거를 많이 배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앱들이 있죠. 정상적인 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플레이스토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게임 같은 경우나, 특히 최근에 이제 금융 앱들을, 뭐 최근이 아니고 원래 금융 앱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해요. 이두 개가 이제 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앱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금융 앱이나 게임 같은 거 앱에다가 자기가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알파적인 기능들을 넣습니다. 추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추가를 해서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앱을 설치하면은 정상적인 앱의 그런 아이콘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앱이 실행되는 동안에 이제 백그라운드로 이것들이 실행이 되고 되면서 이제 이거 랜섬웨어가 걸린다거나 아니면은 피싱 사이트나 이런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되는 것이죠. 보통 랜섬웨어나 이제 피싱들이 많이 해요. 랜섬웨어 형태의 악성 코드들도 한참 많이 이제 배포됐다가 많이 발생을 안 합니다. 많이 발생을 안 하고 있고요. 피싱 사이트가 사실 개인 정보를 가져가기에 많이 있고, 요것을 더해가지고 같이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기능들을 집어넣으면은 탐지가 되잖아요. 자동화 분석이나 그런 거 탐지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경량화를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악성 코드 형태들을 또 다운로드, POC에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이제 정보들을 가져간다거나 랜섬웨어를 형태로 이제 암호화를 한다거나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컴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보통 우리가 앱을 만들 때 이제 사용하는 앱인데, 지금 현재 코틀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뒤쪽에 또 이쪽에 이제 실제 자바 코드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디렉토리 정보들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디바이스 스큐리티, 이게 뭔가 보안적인 어떤 어플리케이션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런 것처럼 숨길 때가 있습니다. 보면 이게 분석을 하면 분석가 입장에서 시큐리티 때문에, 아, 이거는 어떠한 뭐 난독화를 하는 그런 앱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검사를 할 때는 악성 코드를 검사를 하던, 취약점 분석을 하던, 저희가 찾을 때이 루트라고 하는 것들의 그런 문자열들을 많이 찾습니다. 이 루트라고 하는 것들을 찾는 이유는 취약점 분석을 할 때는 이제 루팅 체크라고 하는 것들을 찾기 위한 목적이고요.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트 권한, 이게 관리자 권한이죠. 루트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거기다가 추가적인 어떤 패키지들을 설치를 할 수 있다거나 그 안에 있는 개인 정보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권한들을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는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보통 루트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찾죠. 예, 그래서 검색을 하고 루트라는 것으로 이제 검색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루트하고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것들을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의심되는 것들을 하나씩 이제 찾아가시면은 이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그 관련된 것들로 이렇게 바로 예,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뭔가는 모르지만은 예, 루트에 관련된 것들을 자꾸 묻고 권한과 관련된 것들을 예, 묻는 예, 그런 문구들이 나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 시큐리티 쪽에 보셔가지고 보통 이제 액티비티 아니면 메인 액티비티 뭐 마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 보면은 앱 러커라고 하는 어떤 스트링 태그가 있습니다. 근데 요것만 보고는 여러분들이 뭐 이게 랜섬이었는지 뭔지는 이제 판단할 수가 없겠죠. 물론 이제 구글이나 그런 데에서 검색을 해서 앱 러커라고 하는 안드로이드 머웨어 사례들을 보시면은 악성코드 사례들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찾을 수는 있겠지만은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 쪽으로 보시면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하면 화면들이죠. 이 화면들인데 그 안드로이드의 화면들에 실행되는 그런 액티비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겠죠. 뭐 완전히 숨길 수는 없겠죠. 뭐 난독화를 하지 않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서 이쪽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이제 그 빠르게 분석하는 것을 제가 그럼 보여주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바로바로 제가 분석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인 액티비티 이쪽을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시작 지점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lready 액티비티가 디바이스 어드민 관리자 권한으로 이미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계속 관리자하고 관련된 네, 그런 권한들이나 퍼미션 권한들을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심되는 그런 악성 코드 사례들을 보면은 바로 요 디바이스 어드민이라고 되어 있는 이 요청하는 이런 문구들이 거의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문구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런 문구들을 먼저 문자열들을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들이겠죠. 방법들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계속 이제 권한과 관련된 것들을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금방 여기를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블럭드 앱 이거 좀 이상하죠. 예, 뭔가 막고 있는 것 같은 거. 예, 그 다음에 뭐가 암호화되고 있는 이러한 뭐 클래스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벌써 이미 제가 한번 분석을 했기 때문에 Congratulation하고 유폰이 예, 디크립트가 됐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보시면은 뭔가 URL 주소가 있죠. 이 URL 주소들을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URL 주소를 이용을 해서 이게 악의적인 URL 주소 같은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화면상에 이제 페이지를 보여잖아요. 이 그 폰들이 이제 디크립트 됐다. 그리고 이것들을 뭐 비트코인을 줘라 라고 하는 것들을 화면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이 안드로이드 내 디바이스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배경 화면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들한테 뷰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여러분들 아마 랜섬웨어 PC 같은 형태들도 어떤 특정 사이트로 마지막에 유도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여줘요. 그리고 피싱 사이트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어떤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때도 악의적인 어떤 서버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경유지 아니면 배포지 뭐 이런 형태로 예, 사용을 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우선은 조금 좀 도메인 주소가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렇게 정상적인 도메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 URL 주소나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 뒤로는. 그래서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좀 찾아보시면은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정상적인 걸로도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근데 요것들을 다 믿을 수는 없고요. 구글 쪽에서 이제 검사를 하다 보면은 앱 애니런이라고 하는 곳에서 동일한 예,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인데 여기 사이트에 이제 랜섬웨어 같은 경우나 네, 그런 것들이 심어져 있던 그런 사례였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 예, 비트코인 어드레스나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악성 앱에서 발견됐던 그런 도메인들이 이 안에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더 이제 분석을 해보시다 보면은 아, 이런 도메인들이 어떤 랜섬웨어나 그런 것들로 사용했던 URL이구나. 라고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정확하게 더 분석을 해야만이 이제 100% 결론들이 내겠지만은 우선 기초 분석을 했을 때는 딱 요 정도죠. 아, 얘는 랜섬웨어 형태의 악성 코드이구나. 그리고 아까 문자라고 URL 주소 봤더니 거의 확실하구나. 딱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분석을 통해 가지고 기초 전적 분석을 또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자동화 분석은 MOVSF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이고요. 요것도 이전에 제가 유튜브로 다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했던 정적 분석 있잖아요. 소스코드 정적 분석이요. 요거 플러스 이 앱에서 관련된 퍼미션 권한, 이게 사용자들한테 요구하는 그런 퍼미션 권한 중에서 의심되는 그런 퍼미션 권한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의심되는 문자열들, 그 다음에 URL 주소들이 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이제 분석하는 것인데, 사실 요거를 이제 악성 코드 분석 용은 아니에요. 사실 이제 취약점 진단용입니다. 근데 요것을 같이 분석을 하다 보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모바일 취약점 분석을 할 때나 악성 코드 분석 때 일단 공통적인 기술 부분들이 많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느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분석하냐에 따라서 활용도 조금 달라질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권한이나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예,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이제 그 코드를 이제 분석하면서 뭔가 의심되는 것들도 이제 확인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어요. 다 이제 취약점 분석 관점에서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악성 코드라고 좀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보시면 URL 주소들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확인했는데 이게 서울인 것 같기도 한데 예전에 한번 서울 썼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보시면 한국이라고 이렇게 나와있긴 하잖아요. 이 도메인이요. 그런데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또 다른 주소로 나와 있어 가지고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URL 주소들도 이 앱에서 어떤 것들이 사용하고 있는가도 다 확인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딱 요 정도, 예, 요 정도 수준까지 제가 기초 정적 분석을 한번 좀 살펴봤고요. 더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것이 원래는 예, 도메인 주소나 그런 것들이 살아있을 때 분석을 하다 보면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게 실제 앱들을 실행을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동작하는가는 또 후에 또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분석까지 우리가 랜섬의 형태의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를 한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